완치가 가능한 질병으로 분류되면서 한동안 사라졌다고 여겼던 결핵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결핵 환자 수가 제일 많아서 결핵 후진국이라는 불명예까지 안고 있습니다. 신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주일 사이 체중이 갑자기 4kg이나 빠진 김 모양. 잠을 충분히 자도 피곤하고 무기력하더니 목에 손톱만한 혹이 생겼습니다. 별 증상 없이 그냥 손만한 혹이 그냥 왼쪽 목에 이렇게 났어요. 근데 그 처음엔 없어질 줄 알고 그냥 가만 놔뒀는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배 정도 커지는 거예요. 검사를 해봤더니 결핵이었습니다. 결핵은 결핵균이 호흡기를 통해 들어와 발병하는 감염 질환입니다.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잠복해 있던 결핵균의 활동이 활발해져 발병합니다. 흔히 결핵을 가난했던 시절의 질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핵은 여전히 우리 일상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결핵 발병률이 줄지 않은 데다 해마다 4만 명에 이르는 결핵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 환자 수는 97명에 달합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12.9명의 7.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뇌 결핵은 근절되지 않을까. 국내 인구의 30%가량이 결핵 보균자인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걸치면서 사람들한테 감염이 됐죠. 그럼 그 당시에 감염된 세대들이 아직까지 대부분 생존해 있기 때문에 그중 일부가 이제 발병하면서 국내에 이미 결핵균이 잠복한 상태에서 다시 확산되는 겁니다. 결핵은 주로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서 발병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10대와 20대의 결핵 발병률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다이어트나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고 분석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피로감, 그다음에 과도한 체중 조절 때문에 생기는 면역 질환의 면역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이나 청년기가 되면 어릴 때 접종했던 폐결핵 예방접종, BCG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원인입니다. 전쟁과 가난 등 어려웠던 시대의 그림자로 남은 결핵. 잊혀졌던 질병 결핵이 끊임없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은입니다.